저는 장난감을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뭐 블록이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, 이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하죠. 공룡 종류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모아놓은 겁니다. 아이 눈높이에 맞춰 종류별로 자리를 지정해주면 정리하기도 쉬워져 아이 스스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?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아침마다 아빠를 힘들게 했던 방도 모두 꺼낸 후에 정리정돈을 시작했는데요. 아이고, 이제 겨우 3살인 둘째도 어른들에게 힘을 보탭니다.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옷걸이에 옷을 가지고 와서 바로 걸 수 있게끔 이 옷봉을 설치를 했어요. 옷 갤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곳에 올려뒀던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. 입구 쪽 창엔 계절 바뀔 때나 꺼낼까 말까 하는 이불 대신 자주 입는 옷들을 수납했습니다. 정리법도 간단한데요. 그대로 넣기만 하면 끝! 비교적 덜 입는 옷가지와 이불들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. 여기 또한 시간 단축을 위해 옷걸이채 걸도록 했습니다. 다시 넣을 때 이걸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? 맞아. 조금만 들어주시면 돼요. 이 퍼공만 맞춰서 접으면 되기 때문에 군대에서 입을 접는 거 이 방법으로 군대를 접어서 다 맞아요. 접으셨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남편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제 버릴 것을 분류하는 작업. 처분할 짐을 집 밖으로 내보내느라 남편은 눈코 뜰 수 없는데요. 안팎으로 가득하니 고사리 손까지 동참합니다. 넘치는 물건들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버리지 못했던 아내가 변한 걸까요? 속 시원해요. 처음에는 좀 쓸까 말까 그랬는데요. 버려. 어디요? 이제는 속 시원합니다. 장장 7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정리.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? 우와! 넘치는 장난감으로 어지러웠던 거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정돈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늘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옷들은 옷걸이채 그대로 넣었습니다. 집중력을 떨어뜨리던 학습 분위기는 책상과 책꽂이의 재배치로 깔끔한 공부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기역자가 아이들의 그 학습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창문이 보이지 않게끔. 네. 네. 그래서 이거를 좀 가렸어요. 네. 그러면 아이들이 좀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.